이번엔 발렌타인 특집입니다. 초콜릿에 찻잎을 섞어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합니다. 초콜릿은 템퍼링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으로 딸기, 다크, 화이트 초콜릿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찻잎을 섞어줄 거예요. 찻잎은 테일러스 헤로게이트에 스위트 루바브, 클래식 차이, 로즈 레모네이드 세 가지입니다. 디저트로는 버터미니 크루아상과 휘낭시의 제품을 사용했어요. 제품명은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바르기 쉽도록 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세팅해줍니다. 세팅하는 사이 렌즈에 초콜릿을 녹여줬어요. 초콜릿은 30초, 10초 단위로 확인하며 녹여주세요. 티백을 뜯어서 찻잎을 넣어주세요. 화이트 초콜릿에는 스위트 루바브, 딸기 초콜릿에는 로즈 레모네이드, 다크 초콜릿에는 클래식 차이티 찻잎을 넣어줬어요. 섞어줍니다. 부드러운 화이트 초콜릿에 히비스커스와 루바브 향이 곁들여져 달콤하고 새콤한 향을 더해줍니다. 딸기 초콜릿에는 로즈 레모네이드를 넣어 그윽한 장미향과 상큼한 레몬향까지 느껴져요. 다크 초콜릿에는 클래식 차이티를 넣어줬어요. 다크 초콜릿의 진한 초콜릿 향에 시나몬과 진저 향이 곁들여져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을 살짝 식혀준 뒤 디저트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요크셔티로 유명한 테일러스 오브 헤로게이트는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 왕실의 홍차를 납품하고 항상 최상의 맛을 내기로 유명해요. 단점은 조금 비싸다는 거? 디저트에 초콜릿을 다 입혔다면 초콜릿을 조금 식혀줘야 해요. 급하신 분들은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시면 금방 굳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완성이지만 저는 가니쉬를 조금 올려볼게요. 찻잎도 올려주고 건조과일과 쿠키 조각을 올려줍니다. 남은 초콜릿을 조금씩 사용해서 가니쉬를 고정했어요. 마시멜로는 토치로 살짝 구워주는 센스. 크런치 토핑과 건조 마시멜로도 올려봤어요.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찻잎만 넣어주면 단조로운 초콜릿에 헤로게이트의 시그니처 향미가 더해져 정말 특별한 수제 초콜릿으로 바뀌니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티브레이크.